세계입니다. 예술기획공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 디셈버의 감동을 기만난다.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2005년 6월 15일 한겨울의 낭만을 세종문화회관에서, 2005년 6월 22일 그의 여름이야기를 국립극장에서. 조지 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문의 1588-7890 1544-1555.
but hold me tight. Save your goodbyes for the morning light. But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 Say goodbye and say hello. It's sure enough good to see you, but it's time to go. Don't say yes, but please don't say no. I don't want to be lonely tonight. Go away, then damn you. Go on and do as you please. You ain't gonna see me getting down on my knees. And your heart's been divided. You've been turning my world upside down. Do me wrong, do me right, right now, babe. Go on and tell me lies, but hold me tight.라그린의 기타와 플로랭 니콜레스의 피들이 함께했던 라멜 오늘 첫 곡고요. 데이비 샌번의 새 앨범 클로저 중에서 그의 여전한 알토 색소폰과 리즈 라이스의 보컬이 함께한 Don't Let Me Be Lonely Tonight을 띄워드렸습니다.
We'll be right back.
프랑스의 JM 랩 스피커의 새 모델 CM곡 또 테스트곡으로 쓰여졌던 지금 유럽에서 사랑받고 있는 두 라운지 음악 그리고 음악 세계의 차기 시그널 후보로 점지해놓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뭐 마일스 모빌과 닐스 란그렌 트롬본이 함께한 핸드 인 핸드와 나이트 호크스와 라이너 핀테슐라덴의 트럼핏이 함께한 시크릿 론리니스를 띄워드렸습니다.
74년과 75년에 각각 나왔던 아름다운 앨범들, 오스카 피러슨의 피아노, 디지 길레스피의 트럼핏, 셀프 타이틀 조인 앨범 중에서 Alone Together, 존 클램의 색소폰, 데이브 그루진의 키보드, 조 포카로의 퍼커션과 트라임스가 함께한 Glass Dolphins 터치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FM 전현역의 음악 세계입니다.
이번엔 90년, 97년에 각각 나왔던 두 장의 트리뷰트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빌 에반스 트리뷰트 앨범에서 폴 모티의 드럼, 빌 프리즐의 기타, 조 로바노의 색소폰, 마크 존슨의 베이스가 함께한 Turn Out the Stars, 캐럴 킹 트리뷰트 앨범 중에서 블루노트의 수석 편곡자인 밥 벨든이 편곡을 해서 내놨던 You've Got a Friend를 밥 벨든의 소프라노 색소폰, 또 밥 제임스의 내한 공연 때 멋진 드럼을 보여줬던 빌리 킬슨의 드럼, 케빈 헤이스의 피아노, 데이빗 다이슨의 베이스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노먼 위트필드가 남긴 R&B의 명곡 마빈 게이와 CCR이 세상에 알렸던 곡이죠. 풍문으로 들었소 I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을 오늘은 얼 클루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리 소울의 대부로 군림했던 마빈 게이는 비극적인 최후로 또 많은 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요. 브루클린 뉴욕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데이빗 비니가 그의 추모 제명 자체가 빈게이입니다. 마빈 게이를 발표해서 또 한번 그의 팬들에게 그 눈시울을 적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데이빗 비니의 2002년 앨범 밸런스 중에서 마빈 게이를 전해드립니다.
마빈 게이 추모곡 마빈 게이를 데이비드 비니의 색소폰, 웨인 크랜스의 기타, 타니아 헬리의 보컬이었고요. 이제 끝으로 흐르고 있는 곡은 1966년 캘리포니아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에서 가졌던 아트 블랙키, 처크 맨지오니, 키스 제리스의 협연으로 마이 로맨스를 띄워드렸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주인영, 디스크 자키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성인의 흡연율과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청소년은 세포 조직이나 장기가 아직 완전하게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 또는 화학 물질과 접촉하는 경우 그 손상 정도가 성숙한 세포나 조직에 비해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16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그 피해는 20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보다 피해 정도가 3배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도 더 심해진다는 건데요. 흡연도 악습 중의 악습입니다. 악습을 고치는 첫 단계는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온 세상 가득히 환한 미소가 퍼질 수 있도록 KBS KBS 한국방송.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프로듀의 가치는 높아져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그녀의 프리미엄 배우 건설 프루지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